생명.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에너지다. 그 에너지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요. 그것이 진선입니다. 이 사랑은 뭐를 어떻게 하는 에너지다?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다.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라는 에너지라면 꺼져 있는 작동을 전혀 못하는 죽은 핸드폰을 전기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다. 우리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인 인간에게도 생명이 나가면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총 한 방 안 맞고도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왜? 생명이 확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절이라고 그래요. 생기가 딱 끊겨버려요. 어느 때 끊겨요? 어느 때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기가 막힐 때. 어떤 경우에 기가 그렇게 막혀요? 기절할 만큼 막혀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 온 세상에서 이 사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었는데. 그래서 내 돈도 이 사람한테 다 갖다 주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렸다. 그러면 죽어요. 아! 그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서 쓰러져.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절한다는 것을 까무러친다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기절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죽어버린다는 뜻이더라고요. 실제로 죽어버린. 그 사람 기절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격을 받으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뭐예요?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돼. 딱 막혔어. 그러면 죽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을 믿건 말건 간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김정은이에게까지도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죄가 많은 곳에 네? 은혜가 더한 사랑. 죄가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에너지가 바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은 사람을 사실상 죽입니다. 왜? 그것이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기심 욕심이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기심 욕심만 없어지면 스트레스는 없죠, 뭐. 내가 아무 욕심이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은 벌 줘야 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변호사들. 그게 세상 법이야. 그게 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법이고 하늘의 법은 다르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야. 무조건적으로 살아서.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만 있으면, 생명이 존재한다면, 자, 핸드폰 꺼졌던 것이 켜진다면, 아,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 없이는 이 핸드폰이 다시 켜질 수 없는데. 근데 켜졌어. 보니까, 아하, 전기가 있구나. 만약 죽은, 어떤, 죽은 금붕어가 살아났다면, 그 뭐가 있다는 증명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생물학적으로도 그게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미국에 그 산악지대에 산 속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 산, 그 이제 숲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개구리인데. 그래서 저는 숲을 뭐라고 그래요? 우드. 우드 프로그. 숲개구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산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들이 겨울이 와서 얼기 시작하고 눈이 오면, 이 개구리도 같이 얼어버려요. 같이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온다는 것은 얼면 생명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개구리는 죽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돼서 여기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이 올라가서 녹으면 개구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제보를 아무리 그 방송국에다 하고 신문사에다 하고 그래도 그 제보를 받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어떻게 죽은 겨울 내내 죽어 있던 얼어서 죽어 있던 개구리 그게 몇 개월인데 그렇죠? 석 달, 넉 달 동안을 얼어 있던 개구리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돼. 그리고 와서 볼라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산에 와서 실제로 개구리를 봄에 잡아서 갔어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져가서 살아있는 개구리죠, 지금. 봄이니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냉동고에 넣어서 개구리를 실제로 얽혔어요. 자, 그래서 녹이면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거를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going to be frozen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장고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새도록 얽혀요. 그 다음 날 와서 꺼냈습니다. 꺼내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ed as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저거를 살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You just take it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제 녹혀봅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녹아요.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 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애들은 어떤 기분이겠어? 한겨울 내내 3개월, 4개월을 얼어 있는데 봄 되면 무슨 기분일까? 아, 한숨 잘 나타납니다. 3개월, 4개월 시간을 의식 못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But 지금 요 순간까지도 아직도 뭐 생명이 안 왔어요.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정지. fact that the 네, 아직도 생명 안 왔어. 그렇죠? 근데 녹으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계속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생명 돌아왔어. 그렇죠? 개구리도 아침에 깨면 뭐부터 먼저 하는 거겠어요? 네?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는 거겠어요? 네. 자, 이것은 우리가 꺼진 핸드폰이 다시 작동한다 그러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생명이 존재해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실제로 증명하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놀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누구든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생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죽은 거하고 죽은 거는 생명이 나가버리고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때입니다.
없는 경우예요. 그 죽었을 때하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일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는 절대로 썩지를 않습니다. 예. 네. 죽었다 하면 생명 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썩어요. 물론 핸드폰은 안 썩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들은 썩어요. 왜 그래요? 썩는 거는 왜 썩어요? 왜 썩냐면은 이 우리 환경 이 공기 속에 이 부패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부패 박테리아들은 우리 몸에 뭐 어떤 골치 아픈 병은 일으키지 않는데 그 부패 박테리아가 모든 것을 썩혀요. 왜? 썩는다는 것은 이 자연계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썩어야 돼요. 죽었으면 썩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죽은 것을, 왜 죽은 게 안 썩고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진짜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건 다 썩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자연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썩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썩히는 사명을 완수하게 돼 있는 존재가 바로 부패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도 부패 박테리아가 많은데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를 썩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세포 안에서 그 유전자에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썩히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 딱 죽었다 하면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부패 물질을 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패 물질을 자꾸 생산하게 되면 죽은 시신은 썩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썩지만 생명이 딱 없어지는 순간부터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요? 네. 그래서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병아리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걸까? 자, 그러면 콩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죽었다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고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은 썩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콩도 살아있고 계란도 살아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계란 썩는 꼴, 콩 썩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그거다.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고 콩이 싹이 나서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게 돼요? 생명이 왔을 때부터. 생명이 왔을 때부터 살아있는 거지. 콩 자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계란 자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콩을 한번 봅시다. 콩을 보면, 아, 여기 뭐가 있어요? 콩 눈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걸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강의하면서 저 눈이라고 그랬다가 창피당했어. 우리가 볼 땐 저 분명히 눈인데, 중국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저게 눈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너희는 뭐라 부르냐 그랬더니, 이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저게 왜 이빨이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 그쪽이 왜 눈이냐? 그래.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왜 이빨이라고 부르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예. 네. 싹이 나는데, 여기 싹이 탁 올라올 때는 갓난 애기 이빨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발아라고 그러잖아. 그 아가 치아할 때 아자예요. 그 말이 맞아. 그 제가 한방 먹었어. 눈이라는 건 근거가 없어. 뭐 콩이 적어 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그냥 콩을 그냥 놔두면 절대로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언제 싹이 나요? 생명이 왔을 때 싹이 나는데, 언제 생명이 와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거를 계란이라고 봅시다. 계란, 노른자이다. 노른자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저 눈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눈을 뜯어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간 만드는 유전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는 꺼져 있습니다. 왜? 아직은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근데 그때 어느 시점부터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때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노른자의 흰자의 속에 있는 영양소를 원료로 해서 작은 조그만한 심장도 만들어내고, 예, 간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생긴 거예요. 21일 만에. 그게 이제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자, 계란은 생명이 들어오기까지는, 전까지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썩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좀 천천히 썩어요. 왜 냉장고 안에서는 천천히 썩어요? 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활발하게 부패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도 사실은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25도다. 썩어요, 안 썩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썩으니까 25도 버티면 뭐 한 2, 3일은 썩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갈수록 빨리 썩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패 박테리아들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25도에서도 썩지만 30도가 되면 아주 빨리 썩어요. 32도 더 빨리 썩어요. 34도 더 빨리 썩어. 36도 후닥닥 썩어.
37도? 이거는 뭐, 눈 깜짝할 수 있어. 38도? 부탁 써봐야 되겠죠? 쓸게, 안 쓸게? 세상에 38도인데, 안 써봐요. 써봐야 되게 돼 있어. 그렇죠? 분명히 써봐야 돼.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에? 생명이 들어온 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38도를 유지해주면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3일이 지나도 38도를 안 썩어. 자. 38도에서 안 썩어. 3일이 지나도 안 썩는 그 계란을 꺼내놨어. 25도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썩어요. 왜 썩어요? 왜 38도가 되면 안 썩고 그 38도에서 꺼내놓으면 썩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드리는데 자꾸 뭐 환경, 온도 이래서 썩는 이유는 뭐예요? 안 썩는 이유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안 썩었고 썩는 거는 생명이 나갔기 때문에 썩는 거라. 좀 그런 대답을 좀 해보라고. 아니겠죠? 예? 그래,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이 딱 서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생명이라는 것은 계란이 38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38도가 되니까 생명이 온 거야. 그래서 썩어야 될, 38도 같으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이거는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요. 기적이에요. 세상이 계란이 38도가 됐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2주가 지나도 안 썩어. 기적 아니에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요 놈에게 20일이 지나고 21일째 되니까 삐약! 하고 나. 이거는 더 큰 기적이야.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과학적으로는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무슨 항암 치료니 뭐 이런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회복되게 돼 있지 않아. 그러나 무선적으로는 생명적으로는 나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사랑이야. 진리야. 그래서 성경책에는 종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무슨교 믿는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 어떤 종교라도 생명을 모르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 얘기 좀 해보면 그게 진리가 아니고 종교야 역시. 왜? 조건적이야. 착하고 돈 잘 내고 하면 천국 갈 끼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는데? 생명책은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거는 저리 가라. 취미가 없어. 그래서 다 조건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이 생명의 진리. 그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생명인데 그 진리는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라가 그게 진리야. 그래서 이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병 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진리. 진리는 자, 그래서 진리가 있다. 이 진리, 이 진리는 뭐냐? 사랑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우리 일본 친구가 좀 알아보도록 써야지. 사랑이 아 생명을 일본 말로 뭐라 그래? 예? 생명. 그러면. 그러면 사랑은 아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명이다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말로. 아이와 세메에 대해서. 아이와 세메에 대해서. 그죠. 아이와 세메에 대해서. 맞죠. 이게 진리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진리만 깨달으면 이 세상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랑이 생명인 것을 몰라가지고 사랑을 다 팽개치고 있어. 사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돈, 부가 중요하고. 사랑을 다 희생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버리면서 사니까 우리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진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를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몸 속에서 꺼져가던 유전자가 그때부터 뭐요? 쫙! 켜지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가 없으면 뉴스타트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다 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치유받는 놀라운 현상들이 이거를 우리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런 치유는 뭐라 그래요? 기적적이죠. 왜 기적이 일어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 아이고, 왜 그렇게 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란에 관해서는 생명은 38도라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 왜 계란은 38도라는 여건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요. 이 38도에라야만 돼요. 왜? 이 계란 속에서 지금 병아리가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숙아들이, 미숙아들은 뭐가 맞아야 돼? 온도가 맞아야 돼, 체온이. 그 체온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뭐예요?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얘들은 온도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38도를 외부에서 유지해줘야만 돼. 그래서 엄마가 유지해주잖아. 품어 주잖아. 부화장에서 38도. 품어 주는데, 그게 온도가 떨어지면 생명이 안 와요. 왜? 그게 35도만 돼도 썩어버려요. 생명 안 오기 때문에. 왜? 35도에서는 계란 안에 있는 새로 생겨나고 있는 병아리가 추워서 못 살아. 그래서 언제까지 깃털이 나고 이제 이 뇌에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형성될 때까지는 외부에서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해요.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콩의 기본 여건은 뭐예요? 여기에 얘기 하나 빠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계란 전문가라도,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없어요. 네. 바깥에서 보고는 몰라요. 유정란, 무정란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요? 계란을 깨가지고, 저 신운에 있는 유전자를 뜯어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현미경으로 보고 아,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유정란이야. 무정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암탉이 계란 12개를 품었다. 그 중에 2개가 무정란이었다. 그러면 38도야. 암탉이 품었다. 그러면 그 2개의 무정란은 금방 썩어버린다.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왜 생명이 안 와요? 그렇지. 아빠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생명 줘봐야 말짱 헌 일이니까. 그럼 그건 생명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인간은 계란을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가 없지만, 누구는 알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알아. 그 생명 안 줘요. 그러니까 썩죠. 38도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유전자에 와서 이 꺼진 유전자들을 켜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온전한 생명체로 병아리로 또는 콩나무로 만들려면 그 생명이 와서 유전자에 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뭐가 필요하구나? 여건이 필요하구나. 기본 여건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계란에 대한 기본적 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38도 온도. 그 다음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굴러줘야 돼. 계란을. 네, 굴러줘. 즉,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계란을 굴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밑바닥, 한 바퀴 완전히 굴르면 안 되고, 반 바퀴 좀 돌려야 돼. 그 왜 그래요? 그대로 놔놓고 부화시키면, 중력이 있어서 밑에 거는 뭐예요? 눌려.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 중풍 환자들 자꾸 어떻게 해줘요? 예, 간호사들이 몸을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 이 눌리는 부분이 계속 눌리면 썩어요. 뭐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암탉들이 어떻게 하게? 자기가 품고 있는 계란을 굴러줘요. 그 왜 굴러요? 어릴 때 봤다고요? 아니, 잘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돌려줄까? 저는 알아요. 그 굴러주는 암탉들은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서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를 본능이라 그럽니다. 자기들 몰라요. 근데 한 20분, 30분 되면요. 왜 그런지 굴러가 싶어. 그래서 그 암탉 보고, 너 뭐 하니? 그럼, 나 계란 굴러. 왜 굴러? 그럼, 몰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되게 돼 있어. 여러분이 병이 나면, 몸에 병이 나면, 병이 낫도록, 본능적으로 낫도록 돼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 본능을 우리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응. 우리가 뭐를 안 가져. 아이고, 만나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아까 우리 정선생님 얘기해. 그 친구는, 낳는 치유 본능이 있는데, 안에. 유전자 입력을 시켜놨는데. 내가 그걸 믿어, 안 믿어? 나는, 이제 5개월 남았구나.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불신이라고 그래. 그 불신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넣어주는 거야. 그 불신과 싸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잔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확 어떻게? 우리 집 사람이 뻥 차는 데 선수예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차였다고. 뻥. 그 불신을 쳐버려야 돼. 그 불신을 받아들이면, 이게 막 꼬리를 물고 불길한 얘가. 그래가지고 되게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장례식까지 갑니다. 그래서 장례식 장면도 상상을 해. 참!
그 참.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장례식에서 이제 관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 옆에 이상한 여자가 서 있어가지고. 그게 다 잡신들이 주는 상상이야. 나를 죽이는 상상이야. 그래서 전연이 어떤 연일까? 그거 하지 말라, 얘야. 그거는 절대로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 받아들이지 마. 그거는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뼈! 예. 그게 바로 기도요. 그게 바로 노래야. 그리고 웃는 거야. 하하. 에이! 즉각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거를 팍 쳐보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10분만 해보세요. 기운이 쫙 빠져요. 에너지가 쫙 빠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꾸 기운 없다 그래요. 뭘 내가 못 먹어서 그러냐. 그거 아니야. 이 마음이야. 이 생기를 다 내가 스스로 막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들이 다 쭉 쳐져 있어서 기운이 없는 거지. 뭘 못 먹어서 기운이 없게. 잘 먹으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절대로 그 잡신들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콩에, 자, 이제 계란은 38도와 이 굴려주는 거, 그 굴려주는 걸 전난이라고 그럽니다. 전난. 그 두 가지만 구비해주면 돼요. 되는데 이 콩은 조금 더 계란보다는 복잡합니다. 왜 계란은 그렇게 간단하냐면은 여기에 노른자에도 있고 또 뭐예요? 흰자에도 있고 수분도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어. 병아리 하나 만들 수 있는 모든 원료가 저 안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콩은 이 찌그만 콩 하나로 막 이렇게 콩나무가 되게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 심어야 돼요. 그렇죠? 흙을 파고 심고 그 흙 속에 있는 각종 뭐예요? 영양소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뿌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 네, 뿌리가.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자 중에 이 뿌리 유전자가 1번이야. 1순위야. 그래서 뿌리 유전자부터 켜서, 그래서 일단은 심어야 돼. 그렇죠? 심는 이유는 영양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심어놓고 물 안 주면은 생명 안 옵니다. 자, 물. 물은 water.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었어. 그래서 물을 주고, 그거를 햇빛 못 받도록 깜깜한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햇빛이 없어. 햇빛이 없다 그러지 마. 생명이야. 생명이 안 와서 그래. 왜 생명이 안 와? 햇빛이라는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햇빛 없는 데서는 콩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필요. 그 다음에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뭐냐면은 영양소도 고루고루.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루고루가 제일 중요해요. 고루. 그 다음에 물.
물도 적당히, 햇볕도 뭐요? 적당히. 그래서 이 적당히 해주는 것을 절제, temper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air.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이 갖추어질 때 드디어 생명이 와요. 와가지고서는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떡잎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치고 이 가지에서 잎사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줄기 올리는 유전자 이것들이 다 기본 여건이 맞을 때 생명이 들어가서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탁탁 켜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꽃 피우는 유전자가 꽃을 피우고 예. 그러면은 드디어 열매 맺히는 유전자가 켜지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서 이 유전자, 씨눈 속에 있는 유전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땅에 안 심고 그냥 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진 않아요. 그런데 콩나물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왜? 기본 여건이 다 구비되지 않으니까 뭐 꽃 피우거나 이렇게 가지 치는 거나 이건 안 돼. 열매 맺지는 못하고 너희들은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으니까 콩나물까지만 가거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야 되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하자.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주실 테니까.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다 병 낫는 거는 반드시 나을 수 있도록 유전자에 다 망가진 유전자는 회복되도록 입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요. 꺼진 유전자들은 반드시 켜지도록 돼 있고, 이게 다 본능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들의 학문, 우리들의 기술만 믿어버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라. 근데 이 바보 같은 환자들이 안 된다는 걸 또 믿어버려, 또. 아니, 의사가 뭔데? 의사도 인간이야. 다 같은 인간인데.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인간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는 초인간적인 생명 에너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생명 에너지를 아는 사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안 되게 돼 있지만 생명 차원, 하나님 차원에서는 되게 돼 있도록 다 유전자를 보면 되게 돼 있도록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기본 요건만 갖춰주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에 놀라운 자연 치유 조건 반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